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오늘은 구운 계란 만들어 볼 건데요. 계란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가지고 하면 계란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온에 1시간 정도 보관한 계란을 깨끗하게 물로 씻었고, 그다음에 물하고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금을 물에다가 넣고 소금을 녹여줍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충분히 녹여준 다음에 이게 지금 압력밥솥이거든요. 그냥 일반 밥솥은 그냥 냄비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압력이 들어가야 얘가 구운 계란 특유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압력밥솥에 방금 녹여놓은 이 물을 이제 부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삼바리를 넣겠습니다. 삼바리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 계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압력밥솥 뚜껑을 닫고요. 가스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계란을 담은 솥을 가스 인지에 올리고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수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럴 때 줄여주시면 됩니다. 불을 켜줘야 끓인 다음에 1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불을 끄고요. 불을 끈 다음에 밥을 좀 빼주셔야 되겠죠? 자, 밥이 다 빠졌습니다.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자자. 맛있겠다. 얘를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구워진 계란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까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장갑을 켰더니 잘안 까집니다, 지금. 자, 보이시죠? 찜질방에서 파는 계란하고 똑같죠?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산들이었습니다.